이게 일본식이야? 이건 그냥 전형적인 바 형태야. 니들이 토착애구지. 그리고 토착애구맨 크크크 하면서 계속 이악 물고 찾아내는 거? 지들이 토착애구라서 반가워가지고 동지 한 명 찾은 줄 알고. 하지만 헛짚었죠?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무슨 소반데? 시금치 국물 해리브. 이걸 넣는 것 같은데 하리보는 안 넣는 거겠지? 어? 냄새가 바질. 바질이 또 굉장히 또 맛있지 않습니까? 바질은 이거 어느 나라에서 먹던 거야? 아 진짜로? 진짜 브라질에서 먹은 거야? 빵이야. 아 맛있겠다. 생긴 건 되게 별론데 맛은 아주 좋아요. 나 또 야채를 또 평상시 안 먹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라도 좀 먹어야 됩니다. 야 이거 일본식인가봐. 고기가 막, 야 이거 봐, 잡자마자 그냥 뭉개져. 그냥 젓가락이 그 힘에 뭉개져. 이러면 싫은데. 어 엄청 진하다. 맛은 좀 약간 사리곰탕면 그 느낌이 좀 있어요. 바질향을 얹은 사리곰탕 느낌. 차슈가 아까 한 개 보이고 안 보이네. 아 여기 있다. 뭉개지기 일보 직전에 차슈 구함. 근데 난 바질 이게 좋은데 바질 향이 더 강했으면 좋겠어. 바질이 비싼가? 아 비싸? 그래서 막 뭐 먹을 때 치톨만큼 얹어주는구나. 9g당 500원? 미친 뻥치지 마세요. 뭐 9g당 500원이야. 그럼 10g이면 5,000원이네? 100g이면 5만원이고? 뭐 다이아몬드요? 10g이면 한 주먹 나온다고? 가벼워서 부피가 좀 많이 나오나봐요. 아무리 근 뭐 그래도 9g에 500원이면 금이 얼마지? 금이? 3.75g에 30만원? 그러면 1g에 10만원. 금값은 아니네. 근데 이거 차갑게 먹었으면 더 맛있었겠다. 바질에다가 그냥 비빔면처럼 그냥 강하게 묻혀버린 거, 그거 했으면 맛있었겠다. 바질 비빔면 있죠? 그거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바질 페스토 파스타예요. 이탈리아가 먼저 했구나. 이탈리아가 확실히 선진국이야. 이런 맛있는 파스타도 개발하고. 음식 쪽에서 이탈리아는 좀 인정이잖아요. 세계 3대 음식 하면은 프랑스, 중국, 태국 이렇게인가? 튀르키예? 튀르키예. 태국도 엄청 유명한데? 이탈리아, 멕시코도 좀 유명하지 않나? 멕시코. 아 일본! 맞아 일본도 유명해. 일본, 일본 몇 배? 일본 유명한데. 중국은 그래도 인정인가봐? 말을 못하네? 근데 중국 요리 맛있을 수밖에 없어. 땅이 그렇게 큰데 지역마다 대표 요리 하나씩만 뽑아도 광동 요리, 먼 요리, 사천 요리 뭐 다 합친 건데. 그런 식이면 러시아, 캐나다. 러시아는 실제로 땅에 비해서 퍼져 있는 거는 덜 퍼져 있잖아. 근데 중국은 기후가 다 다르잖아 지역마다. 당신 부대령이지. 그럼 세계 요리가 뭐예요? 3대 요리. 일단 중국 들어가죠. 중국 들어가고 튀르키예? 근데 튀르키예는 난 케밥밖에 모르는데? 아니 뭐 한식은 끝까지 빼네. 중창맨 모르는데. 아니 뭐 아니 그 내가 정한 게 아니잖아. 세계 3대 요리를 내가 심사해? 뭐 한식을 왜 자꾸 넣으라 그래. 근데 한식은 한식만의 그 맛이 있지. 떡볶이 인기 많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 그 떡을 싫어한대던데? 그 식감이 싫대. 떡의 식감이 재밌는 건데. 그지? 알못들. 닭갈비 먹을 때 나 떡만 골라 먹는데. 그리고 뭐 우리나라 뭐 먹힐 것 같은 거 세계적으로 치킨 BBQ 먹히지. 내가 봤을 때 KFC보다 더 맛있어. KFC는 지금 한국 치킨을 안 만나가지고 지금 승승장구하는 거지. 한국 치킨 만나면 그냥 바로 그냥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 진짜로. 나는 제일 맛있는 요리를 고르자면은 어느 나라 요리가 제일 맛있냐면 일본 요리겠지 뭐. 아 좀 들어보고 그 하세요. 왜 듣지도 않고. 왜 일본 요리겠지 뭐야. 그리고 일본 요리 고르면 안 돼요? 일본 요리가 맛있어도 막 억지로 고르면 안 되는 거야? 난 그런 종류가 맛있어. 케밥, 타코 이런 류. 한 번에 먹을 수 있는데 오묘한 소스 맛이 느껴지면서 그런 거 있지. 한 번에 먹는 거. 근데 또 막 아 브리또는 좀 별로야. 거기에 밥이 끼면 좀 별로고. 타코냐 케밥이냐 하면 케밥이 더 맛있어. 케밥이 뭔가 더 묵직해. 왕십리역에 케밥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 진짜 맛있어요. 메뉴 중에 다 때려박은 거였거든? 그거 드세요. 제일 비싼 메뉴긴 한데 다 때려박은 게 맛있어. 거기도 맛있는데. 왕십리역 근처에 무슨 고기국수 거기도 맛있었는데. 조신의 고기국수 거기도 맛있어. 그리고 거기랑 조신의 고기국수 있는 건물의 지하 1층에 핫토리인가? 뭐 있는데? 일본 음식점? 본심 나왔대. 본심 나왔대. 고양이의 맛이래. 그거인데 거기도 맛있어요. 거기 우동집 맛있어. 우동 거기도 많이 참았대.
거기도 맛있어. 히토리 우동은 우동하고 돈가스만 팔아. 근데 거기는 카레랑 밥을 공짜로 먹을 수 있어. 무제한 공짜. 밥솥에 담겨져 있음. 근데 그 카레가 그냥 레토르트 카레야. 메뉴를 1인 하나 시키고 배고프면 카레에다 밥 먹으라고 나오는 거예요. 고기국수 설명 대충 하더니 설명 자세한 거 봐. 조신의 고기국수는 구조가 되게 독특해. 이게 딱 들어가면은 이렇게 돼 있어. 뒤에는 주방, 뭐 냉장고랑 여기서 막 이렇게 다 있어요. 셰프님 딱 들어가면 마주치는 장면. 아, 요 정도 이렇게 앉을 수 있어. 근데 이게 되게 비효율적인 구조야. 내가 봤을 땐 그래. 그냥 테이블로 놨으면 훨씬 많이 앉았을 것 같아. 셰프가 바로 서빙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 차지하는 공간이 너무 많이 차지. 일본식 구조를 사랑하는 조신의 고기국수 이게 마음에 들어서 좋다고 한 거였음. 국수 설명 X 일본식 구조 설명 이응. 이게 일본식이야? 이건 그냥 전형적인 바 형태야. 니들이 토착애구지. 이걸 보고 일본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걸 당연히 일본식이라고 생각한 거잖아. 그러니까 토착애구지 니들이. 그냥 절여진 거지 일본에. 외구는 니들이야. 그리고 토착애구맨 크크크 하면서 계속 이약 물고 찾아내는 거 지들이 토착애구라서 반가워가지고 동지 한 명 찾은 줄 알고. 하지만 헛짚었죠? 아무튼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요리 내가 골라보자면 일식은 아니고 튀르키예 음식이지. 케밥이 맛있으니까. 일식은 아니고. 일식이 깔끔하긴 해.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건 아니고 그 마구로 김에다가 해서 하면 나쁘진 않은데 최고는 아니야. 케밥이 맛있어. 케밥이. 그거랑 또 일본은 라멘이 또 지역마다 가게마다 또 다르거든. 가지각색의 또 라멘이 또 맛있는데 양고기 케밥만 못하지. 또 나온대. 초밥은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초밥은 어떻게 그 와사비에다가 이게 딱 해서 했지? 특히 그 일본식 그 계란 있지. 곱게 그 입자 내가지고 하는 일본식 계란말이. 근데 한국 계란말이가 더 맛있긴 해. 한번 먹기에는 일본 계란말이 나쁘지 않은데 한국식으로 김치찌개집 같은 데서 푸짐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나오는 계란말이 있지. 근데 또 안에 막 명란을 또 집어넣었어? 아... 명란 집어넣으면 끝이지 사실. 명란에다가 치즈 깔고 푸짐하게 해가지고 김치찌개에 톡톡 쏘는 요거를 딱 계란말이에 그 치즈로 촥 잠재워주면 딱 맛있지. 그리고 또 일본은 그게 없잖아. 오코노미야끼 맛있긴 한데 저는 확실히 파전이 더 맛있는 것 같아. 이거는 뭐 국적을 떠나서 바삭하게 해버린 전 요건 파전이 맞아. 오코노미야끼는 좀 약간 너무 달아가지고 물려. 물린다고? 그건 많이 처먹어서 그래요. 물리긴 해. 근데 이제 타코야끼. 타코야끼는 하, 거기다 딱 문어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먹는 그 맛이 또 별미죠. 우리나라에서도 트럭으로 팔잖아. 위에 가스 오붓이 뿌려가지고 맛있지. 본색 드러내죠. 생긴 것도 재밌잖아. 만드는 것도 구경하면 재밌잖아. 근데 우리나라 또 그 떡볶이에는 좀 안 되죠. 스낵으로 봤을 때 컵볶이가 훨씬 맛있지 타코야끼보다. 스프파 대만편 봤어요? 우육면. 우육면은 한국에도 팔아요. 그래서 먹어봤는데 맛있어. 진해가지고.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 설렁탕에 있는 그 면에서 먹는 게 더 맛있지. 차분하니 맑은 국물로 해가지고 그게 더 맛있지. 아 맑은 거는 나주곰탕이구나. 나주곰탕이 더 맛있지. 설렁탕은 좀 뿌옇고. 근데 또 뿌연 거는 또 약간 그 돈코츠라멘 돼지뼈 고와가지고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아. 근데 또 맑은 나주곰탕도 맛있고. 아무튼 뭐 맛있는 거 많아요. 저는 근데 그게 진짜 맛있더라고. 좀 어떤 취향인지 좀 대충 가늠을 해보세요. 케밥, 타코, 분짜, 짜장면, 초밥. 그냥 돼지인 듯. 분짜 냄새 역하다. 분짜 그 냄새가 좋은 건데? 피쉬소스 냄새 너무 역해. 발꼬락 내나. 그거는 발꼬락 내가 아니고 미생물이 분해하면서 나는 냄새인 건데. 그렇게 치면은 새우젓도 코 막아야 돼. 그 옛날에 나 안산 살 때 소래포구 막 이런 데 가면은 이만한 파란색 통에다가 새우젓 꽉 채워가지고 파는데 냄새 진짜 심해. 그러니까 피쉬소스도 근본적으로 그 종류지. 그치? 피쉬소스 느엉맘. 그래 맞아. 느엉맘 소스. 아 진짜 개우치야. 아, 진짜. 여러분 정신연령 초딩이에요? 개우치하게. 떡볶이에 분짜에 소녀 입맛이네? 분짜를 여자들이 좋아해요? 떡볶이는 확실히 여자들이 좋아해. 맞아. 마라. 마라탕도 여자들이 더 좋아해. 좀 매운 거 좋아하는 것 같아. 스트레스 풀리는 거. 통천도 그 엽떡 되게 좋아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뭐가 맛있냐고 그랬는데 막 스트레스가 풀린다. 일반화하면 안 되겠지만 내 그 주변 표본에서는 더 좋아하는 느낌. 마라탕 혀 절인 거 기분 나쁨. 그 맛인데? 그게 재밌잖아. 이 마비되는 맛. 그게 쾌감인데? 그래서 닭꼬치도 마라 발라가지고 파는 거 있어. 그거 맛있어. 강동구에 현운의 양꼬치 있거든요? 거기에 마라 양꼬치 팔아요. 도착 중구래. 도착 중구래.
근데 호민이 형한테 그때 카페에 있을 때 형 여기 이렇게 밖에 앉아있으니까 여기 되게 스촨성 같다고 그러니까 되게 싫어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커피랑 과자 나와서 이렇게 깔고 땄는데 여기 경치가 유럽 같다 그러니까 되게 조용하게 나는 스촨이고 지는 유럽이래 이러면서 궁시렁 되더라고. 청와대 갔을 때 지금 뭐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 막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었거든요. 근데 사진 찍을 때 모르는 사람도 줄을 서서 찍었어.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냥 그리고 나한테 물어봐 누구냐고 물어봐. 다음 이렇게 오시잖아? 누구냐고 물어보고 찍어줘.